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총계정 운장, 즉 운장의 마감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장, 총계정 운장의 마감은 결산 시에 합니다. 결산의 절차 중에서 결산의 본 절차에 해당이 됩니다. 자, 마감하는 순서는 수익비용 계정을 먼저 마감하고, 그 다음에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을 마감합니다. 자, 수익비용은 손익계산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손익계산서 계정의 마감이라고도 하고요. 자산, 부채, 자본은 재무상태표 계정이므로 재무상태표 계정의 마감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수익비용 계정 마감 순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익비용 계정을 마감하기 위해서 집합손익계정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집합이라는 말은 모든 수익과 비용을 하나로 모은 이런 뜻입니다. 모든 수익과 비용을 하나로 모은 그러한 계정을 집합손익계정이라고 합니다. 그 계정을 먼저 만듭니다. 자, 만들고요. 이제 수기로 하다 보니까 그걸 먼저 만든다라고 이렇게 설정한다. 자, 그다음에 그 집합 손익 계정이 만든 거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냐면 결산 시 수익과 비용을 소멸하고, 그래서 소멸이라는 말은 없애고 다른 말로 마감하고 그 차액을 자본으로 대체, 즉 수익과 비용 둘의 차액이 발생되면 그 차액을 자본으로 옮겨주게 됩니다. 집합손익에서. 그리고 집합손익 계정 마감해요. 그때까지만 사용하는 계정이므로 집합손익 계정은 임시 계정이라고 합니다. 결산 시에 나와서 결산 시에 사라지게 되죠. 집합손익 계정을 줄여서 손익계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하 손익계정이라고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수익계정 마감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계정을 집합손익계정, 즉 손익계정 대변으로 옮겨주고, 대변을 옮겨주고 그 수익계정 없애기 위해서, 소멸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대체분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수익의 이름이 이자 수익이다. 그러면 이자 수익은 수익이므로 대변에서 발생이 됐겠죠? 차변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 이자가 만 원이었다. 그럼 만원 옮기면 이제 이자 수익의 잔액은 0이 되게 되고요. 0이 되게 되고 이자 수익은 없어지게 됩니다. 완전히 없어진 거죠. 이 붕괴를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붕괴를 해서 없애요.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손익이라고 쓰게 됩니다. 손익계정 대변으로 옮기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손익계정으로 옮기는 거는 수익이 큰지 비용이 큰지 한눈에 알아보고 그 차액을 자본으로 옮기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T자 모양으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T자형으로 학습을 하게 되면 이자 수익, 수익계정에 있는 금액, 그만원 있죠? 대변에 있는 거, 이렇게 차변에 만원 쓰고 장부를 마감합니다. 그럴 때 손익계정으로 간다고 손익이라고 쓰게 돼요. 자, 그리고 손익계정에다가 이자 수익을 받았기 때문에 이자 수익 이렇게 만 원이라고 쓰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모든 수익계정을 다 하나씩 손익계정으로 이렇게 옮겨주게 되고요. 분계를 이렇게 하나씩 그 수익 계정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마감하고, 이두 줄을 그어서 이렇게 마감하고, 그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분기할 수도 있는데 한꺼번에 하고 싶으면 밑에처럼 한꺼번에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이제 실제는 장부를 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습용은 이제 T자형이지만, 장부를 실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죠. 계정의 형식. 자,
이자를 예를 들어서 3월 1일 날 받았다 해보겠습니다. 이자 현금으로 회수 받았다라고 쓰고 만원 받았다면 대변에다 만원 쓰겠죠? 아, 잔액도 만원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12월 31일자로 장부를 마감하기 위해서 잔액은 부족한 쪽에다가 쓰게 돼요. 여기다가 쓰게 되죠. 그러면 차변에 10,000원, 대변에 10,000원 되고요. 두 줄을 그어서 이렇게 마감합니다. 이게 마감할 때 쓰는 선입니다. 이게 마감은 두줄 선을 그어요. 여기 적용란에 쓰는 게 중요한데 이거 T 계정을 할 때는 손익이라고 썼죠? 예, 실제는 계정이 형식제다 쓸 때는 손익 계정으로 대체 이렇게 써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손익 계정으로 2만 원이 넘어갔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회계 처리를 했어요. 회계 처리를 해서 그 이자 받은 거 있다 그러면 이자 수익을 완전히 장부에서 소멸시켰습니다. 이렇게 회계 처리해서 소멸시켰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 상대 계정이 손익이고요. 이렇게 없앴어요. 이렇게 마감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이렇게 다 동시에 한 거죠. 비용도 동일한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비용은 이제 반대로 하면 되겠죠. 비용은 차변에서 발생되므로 대변을 옮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교재에 있는 대로 임차료 지급한 게 있다 해보죠. 임차료 10,000원, 차변에 있는 거 대변으로 옮겨서 임차료 회계 장부에 있는 거 완전히 없애고요. 이렇게 하면 소멸돼요.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손익 계정 차변으로 갈 거니까 손익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줄 그어서 마감이 되고요. 손익 계정 차변으로 가게 되는 거죠. 하나씩 비용을 두 줄을 그어가면서 마감을 하고요. 분개를 하나씩 하거나 이렇게 한꺼번에 할수 있습니다. 예. 자, 이걸 그 장부로 보여주면, 계정의 형식으로 보여주면, 이렇게 보여주면, 임차료를 4월 1일날 지급했다 그러면, 예, 4월 건물 사용료라고 해보죠. 월세 지급이라고 쓰게 되고, 그 다음에 10,000원, 잔액 10,000원. 그 다음에 더 이상 거래가 없다 그러면 12월 30일 쓰게 되고, 여기다가 수익처럼 똑같이 손익 계정으로 대체 이렇게 써줘요. 넘어갔다고요. 이제 마감을 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쪽에 금액을, 잔액난의 금액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 10,000원, 10,000원 돼서 금액이 맞고, 금액이 맞으면 마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마감이죠. 이렇게 하나하나 비용 모두를 마감을 해요. 마감하고, 그 다음에 편하게 한 번에 분개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분개를 얘는 꼭 합니다. 수익비용은 분개를 해서 결산 시에 뭐요? 소멸시켜요. 그러면 수익비용 모든 내용이 분개를 할때 손익으로 옮기는 분개, 대체 분개를 했으므로 이 손익계정으로 다 오게 됩니다. 오게 되면 한눈에 수익과 비용이 잘 보이게 되죠. 잘 보이게 되면 그 수익이 큰지 비용이 큰지 각각 계산해서 만약에 수익이 비용보다 크다면 해당되는 손익계정의 차변에 그 장부 차변에 자본금 또는 당기순이익이라고 쓰고요. 수익이 크기 때문에 자본금이라고 쓴 거는 자본금에다가 대체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 차액, 수익과 비용의 차액이 발생되면 그 차액을 자본금에다 대체를 하거든요. 자본금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두 줄을 그어서 마감해요. 손익계정도 결국에는 이제 마감돼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본으로 옮기면서. 그래서 수익비용 계정 마감이 끝나면 그 수익비용을 담고 있는 손익계정을 자본금으로 대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손익계정을 마감해야 돼요. 그래서 2번, 순손익의 자본금 계정의 대체 이렇게 이어집니다. 손익계정에 집합된 총수익과 총비용을 비교하여 그 차액, 당기순익과 또는 당기순손실을 자본금 계정에 옮겨주고요. 회계처리합니다. 이거 옮겨주는 회계처리가 일어나야지 자본금으로 데이터가 넘어가요.
그 다음에 그 대체 분괴는 다음과 같아요. 만약에 수익이 더 컸을 때, 즉 단기 순이익이 발생했다면, 단기 순이익이 발생했다면 손익계정 대변이 차변보다 커서 그런 거죠. 이쪽 대변의 금액이 차변에 있는 것보다 큰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잔액은 어디에 있어요? 대변에 있는 거잖아요. 대변에 있는 그 잔액을 차변으로 옮겨요. 왜 차변으로 이렇게 옮기냐면 손익계정을 없애기 위해서 그럽니다. 이 손익계정도 소멸시켜야 되거든요. 소멸시키기 위해서 분괴를 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본금이라고 맞은편에 써요. 맞은편에 자본금을 써서 자본의 증가가 대변이잖아요. 자본금 대변에다 그 금액을 옮겨주게 됩니다. 이렇게 분괴하면 옮겨가요. 이를 대체 분괴한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손익계정 마감하기 위해서 그 둘의 차액을 갖다가 차대가 맞아야 되니까 부족한 쪽에다가 자본금 쓰거나 또는 이게 단기순이기 때문에 단기순이익이라고 쓰고 이렇게 마감선을 긋게 되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제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장부에다가 이제 옮겨 적을 때 자본금 장부 꺼내서 기초 자본금 있다면 이제 12월 31일자에 이렇게 손익 또는 단기순이익이라고 써서 그 금액을 이렇게 쓰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자본이 늘어났죠. 단기순이익이 발생되면. 만약에 비용이 더 수익보다 많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제 순손실이라고 그러는데 순손실이 있게 된다면 비용, 차변 쪽이 크기 때문에 차변에 있는 그 금액, 수익과 비용의 차액을 대변으로 옮겨요. 대변으로 옮깁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죠. 자, 비용이 더 크다고 해보죠. 비용이 수익보다 커요. 이렇게 되면 그 차액이 생길 거고, 그 차액만큼을 자본으로 옮기고, 이 손익계정을 없애야 되니까, 손익계정을 없애기 위해서 그 잔액이 차변에 있으므로 대변으로 옮기는 분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 손실을 봤으니까 자본금 까먹었죠. 자본을 감소시켜야 되므로 자본금 계정 차변에 쓰게 돼요. 자본의 감소는 차변이잖아요. 이렇게 이 분괴를 해주면 그 금액이 자본금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회계장부 이렇게 차변에 자본금 장부 차변에다 써주고. 그 다음에 손익계정은 마감됩니다. 밑에 그 차액 쓸때 이렇게 자본금으로 간다. 단기 순손실이다. 둘 중에 하나 쓰시고 이렇게 마감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손익계정 장부도 마감됐죠? 예. 그럼 이제 마감이 안된 장부는 자산부채 자본 장부만 있어요. 자산부채 자본 계정만 마감 안 됐잖아요. 자산부채 자본 계정을 그 다음에 마감하게 돼요. 즉 수익비용은 다 마감이 끝났고 그 마감할 때그 차액이 어디로 넘어갔다? 자본으로 넘어왔다. 자본으로 넘어왔으니까 이제 자산부채 자본 마감할 차례죠. 마감을 하면 이제 모든 마감이 끝나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총계정원장 있는 것 중에서 자산부채 자본 마감해 보겠습니다. 마감하는 방법에는 영미식과 대류식 두 가지가 있는데 대륙식은 실제 쓰지 않으므로 영미식 방법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륙식은 그냥 모르셔도 돼요. 자, 우리가 마감을 해라 그러면 다 이렇게 영미식으로 합니다. 자산부채 자본 계정의 마감은요, 해당 견역에 잔액이 발생하면 잔액이 발생한 쪽에 붉은색으로 결산일 날짜를 기입하고요, 12월 30일 기입하겠죠? 그렇죠. 적열란에 붉은색으로 차기 이율이라고 쓰게 됩니다. 자, 이거 쓰면서 마감을 해요. 그리고 다음 연도 장부에는 최초 일자, 1월 1일자로 검은색 글씨로 해서 정기 이율이라고 씁니다. 자산부채 자본 장부는 따라서 맨 위에 뭐가 있게 되냐면 정기 이율 이렇게 있게 되고요. 적열란에다 쓰시면 돼요. 맨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차기 이율 이렇게 있게 돼요. 이게 1월 1일자고 이거는 12월 31일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산부채 자본의 잔액이 남으면 이렇게 맨 위에는 이렇게 맨 아래는 이렇게 된다. 수익비용은 사라지죠? 붕괴를 해서 없애잖아요. 수익비용은 붕괴를 해서 없애버렸기 때문에 넘어오는 거 없고요. 12월 31일자 그거 없애기 위해서 손익계정으로 대체라고 썼죠? 손익계정으로 대체 썼잖아요. 이렇게 붕괴하고 손익계정으로 대체해서 넘겨서 손익계정에 그 차액을 자본으로 넘겨놓고 손익계정도 마감해서 사라졌죠. 즉 수익과 비용은 이렇게 항상 장부가 끝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자산부채 자본의 장부는 자산부채 자본의 장부는 항상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 끝맺음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산계정의 마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부채 자본 마감. 자산은 잔액이 차변에 남거든요. 차변에 잔액이 남으므로 그 남은 잔액 마감을 위해서 그 잔액을 부족한 쪽에 소재해야 되니까 대변에 쓰고 그 다음에 차기 이율이라고 기입을 합니다. 차기 이율이라고 붉은색으로 이렇게 수기했을 때는 예전에 다 붉은색으로 이렇게 붉은색으로 쓴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마감을 시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연도 첫 번째에다가는 뭐라고 쓰냐면 정기 이율이라고 쓰게 돼요. 다음 연도 거 차기에다는 그걸 정기율이라고 쓰면서 시작돼요. 예. 그리고 얘가 다음 연도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요. 수익 비용처럼 계정을 소멸시키는 붕괴는 하지 않아요. 사라지는 붕괴는 하지 않습니다. 소멸시키는 붕괴는 없다. 붕괴는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T자 계정으로 이렇게 생겼고요. 이걸 실제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계정의 형식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3월 1일자로 현금을 받았다 해보겠습니다. 이게 현금 출납장이라고 해보죠. 현금 출납장. 예. 자, 총계정 원장 중에서 현금 부분. 외상대금 회수. 회수, 10,000원 회수했다 해보죠. 그러면 잔액 10,000원 남겠죠? 자, 그러면, 자, 이거 더 이상 거래가 없다. 그러면 12월 31일자로 마감을 할 때요. 이렇게 잔액을 부족한 쪽에 써주거든요. 이걸 대변 쪽에다 10,000원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 뭐라고 쓰냐면, 차기 이율, 얘는 이렇게 써요. 차기 이율. 수익비용은 좀 차이가 있죠? 그리고 각각 10,000원씩 맞으니까 두줄 긋고, 뭐예요? 마감해요. 이게 마감성이잖아요. 이게 마감해줍니다. 그 다음에 다음 연도 1월 1일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정기 이율이라고 쓰고요. 그 금액 있죠? 잔액. 마지막 선그 잔액 10,000원을 차변에다 써주고 또 잔액란에 10,000원을 써줍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다음 연도에 이어질 때 장부가. 그래서 단기에 차기 이율이 있다면 다음 연도 차기에는 반드시 정기 이율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연결고리가 돼요. 그리고 이 잔액은 넘기는 거고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비용처럼 소멸시키는 게 아니므로 붕괴는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만 장부를 지지하면 돼요. 자, 그래서 그걸 T자 모양으로 보여주면, 자, 이렇게 된다. 붉은색으로 이렇게 쓰면서 이제 공부했어요. 이렇게 T자 모양으로 이렇게 된다. 저는 직접 계정 형식, 그 장부 형식에다 맞춰서 보여줬고요. 실제는 그 장부 형식으로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산부채 자본 중에서 자산 계정 이렇게 마감됐다면 이제 부채 자본만 있겠죠? 부채 자본 계정 마감 반대로 하면 되죠. 얘는 잔액이 어디에 남아요? 대변에 남으므로 그 마감을 하기 위해서 그 대변에 남은 그 잔액을 차변으로 옮겨놓고 마감하면 돼요. 그래서 똑같이 차기 이율 쓰고 그 다음 연도에는 또 정기 이율을 써 가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리만 바꿨을 뿐이에요. 이렇게 차기율, 정기율, 이게 부채는 자본도 차기율, 정기율 이렇게 되죠. 예, 자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수익비용 계정을 먼저 마감해서 수익비용 계정의 차액이 넘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익이 자본으로 플러스돼서 다음 연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모든 거래가 다음 연도로 넘어갔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 다 넘어가는 방법이 수익비용 계정은 소멸되면서 자본으로 이동을 해서 대체돼서 넘어갔다는 거죠. 이게 다 넘기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장부를 마감하는지 그 이유는 아시죠? 결산을 하는 이유하고 똑같잖아요. 예. 결산을 하는 이유가 회계 기간 때문에 그러죠. 모든 회사는 거래를 기록하는 기간이 상법상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1년이 되면 장부를 마감하고 결산하고 보고서 작성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장부를 마감하는 거, 그 순서, 수익비용 계정을 마감하고 자산부채 자본을 마감하는데, 그렇게 마감이 돼야 되는 이유는 그 수익비용의 차익이 자본으로 가서 넘어가기 때문에, 자본으로 가서 담요도 넘어가기 때문에 수익비용을 먼저 마감해야 된다는 거고요. 거꾸로 할 수는 없겠죠. 자, 이걸 계정의 형식지에다가 보여드리면, 하나, 둘 중에 하나만 보여주면 되겠죠. 예, 부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외상매입금 장부라 해보죠. 외상매입금 계정이다. 그러면 외상으로 물건을 우리가 사온 적이 있어요. 만원 있다라고 해보죠. 자, 만 원이 있다고 그러면 잔액도 만 원이 될 겁니다. 12월 31일자로 외상대금을 갚지 않고 장부로 마감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차기 이율이라고 쓴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잔액을 부족한 쪽에다 써요. 그러니까 차변에 써줘야 됩니다. 그러면 각각 만 원씩 되고, 예, 마무리할 수 있고요. 각각 만 원씩 되고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두 줄짜리 써야 되는데, 예. 이렇게 돼요. 예, 두 줄, 예, 두줄 밑에 두줄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다음 연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음 연도는 1월 1일자로, 예, 뭐라고 써야 된다고요? 정기율이라고 쓰고, 예. 그 잔액을 대변에 써주는 거죠. 대변에다 잔액 써주고, 그 다음에 또 잔액란에 또 써주고, 이렇게 됩니다. 별도의 회계 처리는 하지 않아요. 소멸시킨 회계 처리는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정을 이제 설명할 때요. 계정을 설명할 때, 자산부채 자본은 다음 연도로 이율돼서 넘어가고 수익비용 계정들은 소멸된다라고 이제 말을 했어요. 수익비용 계정은 수익이 큰지 비용이 큰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계정이고 그 계정들이 결산시에 가면 손익계정이라는 데로 옮겨져서 소멸되고 마감되고 그 차익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자본으로 넘어가서 다음 연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모든 거래가 다음 연도로 넘어간다고 말할 수 있다. 이거죠. 이렇게 하면 마감이 다 끝나고요. 이제 마감이 끝난 상태에서 자산부채 자본으로 다 가서 다음 연도로 넘어가면서 마감됐죠?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 그 계정이 정확하게 다음 연도로 넘어갔는지 이월됐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2월 시산표를 작성합니다. 2월 시산표를 작성하는 거는 장부 마감이 끝나고 나서 자산부채 자본 계정 다음 연도로 이월된 그 기입한 게 정확하게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그 금액들을 모아서 2월 시산표를 작성해요. 2월 시산표는 기존의 시산표하고 다르죠. 2월 시산표는 뭐가 다르냐면 그 자본금이 기초 자본금이 아니라 손익계정에 있는 데이터를 받아서 최종 자본금, 기말 자본금으로 생기는 거예요. 2월 시산표의 자본은 이제 기말 자본금이고요. 처음에 작성하는 시산표 있잖아요. 시산표는 기초 자본금입니다. 자, 그러면 그 작성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 연도 넘어가는 금액만 하는 거예요. 자산 계정 보세요. 자산에 다음 연도 넘어가는 금액 있다 그러면 이렇게 써주고 부채 다음 연도 넘어가는 금액 있으면 자본 다음 연도 넘어가는 금액 있으면 이렇게 써줘요. 그러면 이렇게 딱 맞게 됩니다. 작성 방법이 쉬워요. 이렇게 하면 예.
장부가 마감되고요. 총계정 원장 장부가 마감되고, 나머지 보조 장부 있으면 보조 장부를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면 장부 마감이 끝나고요. 결산의 본 절차가 다 끝나게 되는 거죠. 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래를 대체 분괴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지금 배운 그대로 예, 하시면 되겠어요. 상품 매출이 10만 원을 손익계정에 대체하다. 예, 수익과 비용은 결산 시에 소멸해야 되므로 예, 분괴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 분괴할 때 수익 비용 계정은 모두 다 손익계정으로 이렇게 옮겨주는 분괴를 한다. 그래서 손익계정으로 먼저 옮겨서 소멸시키고 마감한 다음에 손익계정의 수익 비용이 다 모이면 그 차액을 자본으로 옮기고 손익계정도 소멸해야 되기 때문에 자본으로 옮기는 분괴를 한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다른 쪽으로 옮겨주는 걸 대체 분괴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상품 매출 이익은 이제 수익이니까 수익의 발생이 대변이므로 차변으로 옮겨서 없애면 되겠죠? 예, 상품 매출 이익 10만 원. 그 다음에 그 손익계정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손익 1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자, 급여는 이제 비용이니까, 급여 없애려면 차변에 있는 걸 대변으로 옮기고, 그러면 이제 급여 계정이 사라지죠? 그 사라질 때 손익계정으로 옮겨서 먼저 사라지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차액을 자본으로 옮기고, 손익계정도 사라지게 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 5만 원 발생됐다. 그러면 이 당기순이익은 어디서 확인해요? 손익계정에서 확인하는 거고, 이게 수익이 더 컸을 때 당기순이익이 발생되는 것이므로 대변에 그 차액 5만 원 있는 것을 차변으로 옮긴다고 그랬죠? 네. 손익계정 대변의 잔액을 차변으로 옮겨서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자본으로 넘어가요. 네, 자본금 5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결산 시에 하는 분괴는 이게 끝입니다. 수익비용 대체분괴, 손익계정 대체분괴. 결산 시에도 장부를 마감할 때 분괴를 하게 되는데, 결산 시 장부를 마감할 때, 결산 시에 장부를 마감하는 그 절차가 결산의 본 절차잖아요. 결산의 본 절차 시에도 회계 처리하는데, 결산의 본 절차 할때 회계 처리하는 거, 이거, 세개 있습니다. 세 개. 수익 마감 분괴, 손익으로 넘기면서 분괴하는 거죠. 손익계정 마감하는 분괴, 이렇게 두 개. 수익 마감하고, 비용 마감하고 손익 마감하고 이렇게 수익 마감하는 분괴, 비용 마감하는 분괴, 손익계정 마감하는 분괴 이렇게 각각 하는 거죠. 없애면서 마감이 돼요. 자, 그다음에 마감 연습을 해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좀 쉽습니다. 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총계정 원장의 자료 중 수익비용 계정이다. 수익비용 계정을 손익계정에 대체하고 예, 상품매출이익 계정처럼 마감한 후 당기 순이익을 자본금에 대체하고 이와 관련 모든 대체분괴를 하시고 분괴까지 하라는 거죠. 분괴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처럼 마감하면 돼요. T계정으로 하실 때 이렇게 맞은편에 손익을 써서 마감하시면 돼요. 임대료 똑같은 금액 써주고 5만 원. 두줄 그은 거죠. 뭐 5만 원. 그대로 그 금액을 맞은편에 쓰는 거잖아요. 자, 비용은 맞은편에 이렇게. 비용이 이제 차변이니까 이게 차변이니까 이게 지금 대변 쪽 이렇게. 그러면서 없어져요. 그 다음에 이거 해당되는 데다가 옮겨 적어 줘야지 이익이 큰지 수익이 큰지 알수 있고 그 다음에 자본에다 쓸수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다 계속 옮겨줍니다. 상품 매출이 10만 원은 옮겨왔죠. 그 순서대로 제가 써볼게요. 임대료. 임대료 5만 원으로 마감했잖아요. 아, 5만 원. 맞죠? 예. 그 다음 이자 수익도 얼마로 손익계정 대체분괴했어요? 그리고 마감했어요? 예. 5만 원. 그 다음에 비용의 급여. 급여 마감하고 손익계정 대체분괴 할 거예요. 손익계정으로 5만 원 옮겨주고. 그 다음에 보험료. 만 원이죠. 손익계정으로 옮겨주고 분괴하고 그다음에 이거 보면은 이거 다 더해봐요. 10만 원, 5만 원, 5만 원, 20만 원이네요. 20만 원. 이게 한 번에 다 수익 비용이 다 모였다고 그래서 이걸 이제 집합손익계정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줄여서 손익. 한눈에 알수 있어요. 얘는 얼마예요? 6만 원이잖아요.
이쪽은 20이고, 20만 원 써요. 20. 대변 쪽 20이고, 차변 쪽에는 얼마냐면, 지금 6만 원이니까 14만 원이 부족하죠. 14만 원을 써주고, 여기다가 자본금 또는 당기순익 이라고 써주시고, 여기도 20만 원 해서 손익계정 마감하고, 그 다음에 대체분기를 해줘야 되죠. 이쪽에 자본금으로 이렇게 자본금 장부를 꺼내서, 14만 원 써주게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그 계정을 소멸시켜야 되니까 일단은 수익계정부터 소멸시켜야 되므로, 수익계정 대변에 있는 걸 차변으로 다 옮겨야 되죠. 그래서 상품 매출이 붕괴를 하는 거는 없애기 위해서 그래요. 소멸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 임대료, 그 다음 이자 수익 세 개가 있네요. 10만 원, 5만 원, 5만 원. 손익계정으로 옮기면서 없어지는 거죠. 20만 원. 그 다음에 비용도 두 개가 있어요. 급여, 그 다음에 보험료. 급여는 5만 원, 그 보험료는 얼마? 만 원. 그 다음에 이거 손익계정으로 가면서 없어져요. 그래서 6만 원 손익계정으로 가면서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손익계정으로 다 모인 상태에서 손익계정 대변이 차변보다 크므로 14만 원 컸죠. 그 14만 원 자본으로 옮겨주고, 자본을 옮겼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14만 원을 자본으로 옮겨줬어요. 14만 원 이거 자본을 옮겨주고, 이 손익계정도 소멸시켜서 없애야 되니까, 지금 잔액을 아예 없애버리면 이제 다 소멸되겠죠. 그래서 대변이 커서 생긴 것이므로 그 없애기에서 차변에 14만 원 써서, 이제 붕괴한 거는 이제 대변 쪽이 큰 거니까 이렇게 써주는 거죠. 장부 마감할 때는 이렇게 차변에 쓰지만 헷갈리지 마세요. 예. 자본금으로 대체하는 거죠. 자본금 계정 대변 자본의 증가니까 14만 원. 이렇게 하면 다 날아갑니다. 예, 소멸돼요. 수익, 비용, 손익 사라졌어. 그리고 그 모든 차액이 자본으로 옮겨갔어요. 붕괴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그 장부에다 이렇게 써주면 된다. 이렇게 붕괴하고. 예, 똑같은 방법으로 3번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4번 보겠습니다. 4번은 자산부채 자본계정 마감입니다. 자, 현금처럼 자산부채 자본계정을 영미식으로 마감하고 2월 시산표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산부채 자본은 회계처리가 없어요. 별도로 회계처리 없음. 소멸시키는 게 아니므로 다음 연도 이월시킴으로 회계처리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감만 하면 돼요. 장부에 가서. 자, 그 부족한 쪽에 잔액을 갖다가 상대 부족한 쪽에다가 잔액을 부족한 쪽 란에다 쓰면서 두줄 그어서 마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외상으로 판거 80만 원, 그 회수한 거 50만 원, 그래서 지금 30만 원 잔액이 차변에 있는 건데, 장부 마감을 위해서 그 잔액을 부족한 쪽에다 써줍니다. 대변이 부족하니까 대변에다 써주죠. 그리고 이제 금액이 맞으니까 80만 원씩 써서 마감해요. 그리고 전기요율에 넘어가는 거는 차기요율에 이 잔액이 넘어가는 거니까 30만 원 이렇게 쓰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다 기재합니다. 자, 기재 계속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90만 원, 예, 90만 원. 자, 외상매입금은 거꾸로 하면 돼요. 외상으로 40만 원치 사는데 10만 원치 갚았죠? 그래서 30만 원어치 이제 외상 남았고, 그 다음 연도로 넘겨서 할 것이므로, 부족한 쪽에다가 30을 써줘요. 그 다음 연도에 넘겨서 갚아야 되므로, 전기요 자리에 그 30을 써주고, 각각 40만 원씩 써서 마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급은 30만 원어치 발행해서 20만 원어치 갚았으니까 10만 원어치죠? 10만 원어치를 부족한 쪽에 써주고, 잔액란에 있는 거, 각각 30만 원씩 써서 장부를 마감하고, 다음 연도에 그 어음 발행한 거 10만 원 갚아야 되니까 그 차기요일에 있는 금액을 전기요일로 옮겨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끝나고요. 마감됐습니다. 예. 자본은
손익계정에서 30 받았죠? 이렇게 받아야 되니까 수익비용 계정 먼저 마감했어요. 이렇게 60이 됩니다. 60만 원 다음 연도로 이제 넘어가야 되죠. 60 쓰고, 이렇게 넘겨주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2월 시산표 작성해 보라고 밑에 나와 있어요. 2월 시산표는 이제 잔액만 옮겨 적는 거죠. 작업하는 순서는 자산 부채 자본 순으로 합니다. 자산 부채 자본 순으로. 그래서 먼저 써볼게요. 현금,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상품. 순서대로 쓰고 있어요. 외상 매입금, 지급보험, 그 다음에 자본금. 다 옮겨 적었죠? 자산부채 자본 순서대로. 그리고 이 옷면은, 총계정 원장의 그 페이지 수를 말합니다. 이 페이지 보고 그대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잔액 써보죠.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게그 잔액이잖아요. 차기 이율 금액. 차기 이율 금액. 현금의 차기 이율 금액 30. 자산의 잔액은 차변에 남으므로, 차변 쪽에다 써줍니다. 그 다음, 외상매출금 30 이렇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품 40다 했어요. 잔액 차변에 남는 거다 했습니다. 4, 5, 6, 7, 8, 9, 10 100만 원.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 다음 연도로 넘어갈 거 잔액 대변에 남는 거죠. 부채하고 자본은 잔액이 대변에 남는다. 그래서 첫 번째, 외상매입금 30, 다음 연도 넘어가야 될 거. 차기이율 30, 지급보험 다음 연도로 넘어가야 될거 10만 원. 자본 60만 원. 30, 10, 60, 100만 원. 이렇게 딱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다음에 7번은 이제 전체적인 모든 문제입니다. 이게 모든 거, 지금까지 배운 거 다 작성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쭉, 지금까지 한 거, 앞에 시산표까지 한거 있죠? 그 정산표 한 것까지 해서, 분개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건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답지를 보고 답을 맞추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한게잘 복습이 됐다면, 이 5번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토탈 복습을 하는 거잖아요.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